저 도로가 얼마나 좋아요. 그런데 이게 아니, 자기의 남는 잉여 뭐 자산으로 여유 자금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팔았잖아요. 집도 전부 다 팔고 15억, 16억 원을 몰빵을 한 거였잖아. 예. 대출을 받아가지고 했을 때 몰빵해서 그냥 투기하는 거냐. 몰빵 자기가 보니까 자신이 없으면 할 수 없고 투기의 모범 사례네. 은행 대출도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 한 40% 근데 플러스로 10억 정도를 LTVDTI 그럼 그것도 우반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네. 그러면 이제 쭉쭉 된 걸 사가지고 재개발 한 개 받고 한 가지 또 받고 한 가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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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받고